전원 회로를 구성을 해주고 클락을 연결을 해주면 마이컴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외부에서 신호를 넣어주고 마이컴에서 처리를 해서 외부로 출력을 내주면 이제 원하는 뭔가 제어를 할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뭐 마이컴에 직접 프로그램을 하는 건 제가 설명하지 않겠고 직접 뭐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한다거나 PCB를 설계할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제어하는 시스템에서 어떻게 동작하는 정도를 이해하는 수준에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런 수준에서 이해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외부에서 신호를 받아서 마이컴에 입력을 할 때는 전압을 맞춰서 넣어줘야 됩니다. 과다한 전압을 넣어주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외부에서 전압을 떨어뜨려서 신호를 넣어주고 그 신호를 받습니다. 신호를 받는데 마이컴은 디지털 회로기 때문에 디지털 신호를 입력을 받을 때 플러스 1은 5볼트짜리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플러스 1은 5볼트, 0은 0볼트 이렇게 판단이 돼야 됩니다. 근데 라인상에 전자가 좀 남아 있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 뭐 3. 몇 볼트 뭐 이런 식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값이 아닌 이상한 값으로 판단을 해서 오동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풀업 저항과 풀다운 저항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저항을 달아주게 되고요. 5볼트 신호가 이렇게 있는데 5볼트 신호와 마이컴에 입력을 해주는 입력 단자의 중간에 이렇게 저항을 하나를 걸어둡니다. 그리고 접점 신호는 그라운드에 이렇게 달아주고요. 그래서 접점이 붙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5볼트가 계속 저항을 통해서 이렇게 마이컴에 플러스 신호를 계속 넣어주고 신호가 딱 붙으면 이 신호가 붙으면 이 5볼트에서 저항을 통해서 그라운드로 신호를 빼버립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공급됐던 것도 다 그라운드로 다 빼버려서 0으로 떨어뜨립니다. 이렇게 작동할 수 있게 저항을 붙여놓은 거를 풀업 저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 결을 보시면은 반대쪽으로 저항이 그라운드 쪽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풀다운 저항이라고 하고요. 평소에 그라운드 쪽으로 계속 이렇게 연결을 해놔서 0으로 떨어뜨렸다가 접점이 붙으면 5V를 신호를 넣어줍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저항이 있기 때문에 전압이 걸립니다. 이쪽으로 걸리고 이쪽 저항을 통과한 다음은 그라운드로 빠지게 되고 이걸 끊어주면 이쪽에 걸렸던 게 전부 그라운드로 빠져나가면서 0으로 순간적으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이런 두 가지 개념으로 풀업 저항, 그 다음에 풀다운 저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디지털 입력을 하는 회로에 마이컴에 신호를 넣어줄 때는 이 저항을 반드시 써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24V를 가지고 5V로 출력을 넣어줄 경우, 지금 전원은 24V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4V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전압계를 달아서 한번 상황을 보겠습니다. 검정색은 마이너스고요. 빨간 선이 플러스입니다. 지금 마이너스는 전원을 공급해주는 단자에 똑같이 연결을 해놨고요. 플러스 단자에 전압계 프로브를 연결을 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해서 보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처음 신호는 24V인데 저항을 통과한 다음에 5V로 떨어졌습니다. 5V로 떨어진 신호를 마이컴에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5V로 왜 떨어지느냐? 지금 다시 저항의 앞단에다가 걸었습니다. 그러면 24V가 그대로 측정이 되죠. 저항에서 전원에서 들어오는 전원단에서 앞단에다가 걸었습니다. 그러면 24V가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프로브를 옮겨서 두 번째 저항의 앞단. 사실은 요단하고 요단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나 여기나 같습니다. 찍어보면 5V가 걸리죠?
핀으로 들어오는 핀을 찍어보면 똑같이 5V가 걸립니다. 켜면 5V가 걸리죠. 요 저항의 값에 따라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전압을 결정을 해서 이렇게 마이컴에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자, 그걸 어떻게 하느냐? 직렬 저항의 전압 분배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배터리를 걸어주고 저항을 두 개를 연결을 했을 때 저항을 직렬로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여기 중간에 나오는 전압은 이 저항의 값의 비율에 따라서 이 값이 변합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있는 거는 고정값을 가시는 저항을 가지고 회로를 구성을 해놨고요. 저 오른쪽은 저항값을 변경시킬 수 있는 가변 저항입니다. 그래서 자, 왼쪽 걸 보시면은, 자, 오른쪽 걸 보시면, 세팅 값에 따라서 이 측정하는 값이 바뀝니다. 저총 400오음과 1.6kΩ, 1600이기 때문에 두 개를 합치면 2000오음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000오음이고, 중간에 내가 뽑아내는 값은 다이얼을 돌려서 내가 원하는 비율로 변경시켜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가변 저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율을 어디다 연결해서 뽑아낼지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비율에 따라서 전압값이 계속 바뀌어서 나옵니다. 이쪽에 가깝게 붙이면은 처음에 들어오는 그 값하고 거의 동등하게 나오고요. 이쪽으로 떨어뜨릴수록 저항이 많이 걸리고 전압이 떨어진 다음에 낮은 전압이 측정됩니다. 여기에 경우를 보시면 자, 1kΩ가 걸렸죠. 1kΩ, 1000오음, 1000오음이 걸렸기 때문에 이 중간에서는 딱 절반, 12V가 측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가변 저항을 돌리는 거에 따라서 돌리는 값에 따라서 계속 이쪽으로 측정되는 저항이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1.6V 이 돌리는 값에 따라서 계속 바뀌게 되고요. 자, 200오음과 1800, 1.8kΩ로 여기도 똑같이 바꿔주면 이거하고 똑같은 값이 뜹니다. 21.6V. 예, 전압 분배의 원리입니다.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외부 신호가 들어왔을 때 저항을 하나를 걸어서 저항을 걸어주게 되면은 전압과 저항이 나오면은 이 공식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데 이게 전류입니다. I는 전류고 이게 저항이고요. 전압입니다. 이 공식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렇게 외부에서 전류와 전압을 걸어서 일단 특정 전압을 통과를 시키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외부에 5V로 넣어준다고 하게 되면 48오음짜리 저항이 있게 되겠죠. 그러면 전압을 알게 되고 저항도 알게 되죠. 그러면 이 전선을 통과해서 통과되는 전류가 얼마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38오음짜리와 15음짜리를 직렬로 두 개를 저항을 선택을 해놓고 이 중간에 전압이 얼마가 걸릴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두 개의 저항을 두 개를 조합을 해놓으면은 직렬로 조합을 해놓으면은 이 저항 두 개를 합친 값하고 같습니다. 직렬 저항은 두 개를 합친 값하고 같고요. 병렬로 조합을 했을 때는 이건 좀 계산법이 이건 좀 계산법이 복잡하니까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에 의해서 직렬 저항을 조합한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센서도 이런 방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자, 24V가 공급이 되는데 전원이 24V인데 8옴짜리와 15옴짜리를 두 개를 조합을 해서 전압 비율을 저항의 비율을 맞춰주면 요첫 번째 저항을 통과하고 나온 요 포인트에서는 5V가 측정이 되게 됩니다. 요 포인트에서 나온 전압을 마이컴에 공급을 해주면 5V 신호를 집어넣을 수 있게 됩니다.